이제 계약 끝나면 은퇴해도 되겠죠? 보아가 올린 인스타 스토리. 은퇴가 아니라 온퇴라 써져 있다. 운동 퇴근을 줄여서 온퇴라고 한 거다. 운동하다 힘들어서 올린 스토리다 라는 의견과 은퇴를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는데 곧이어 보아가 새로운 인스타 스토리로 은퇴를 말하는 것임을 밝혔다. 최근 보아는 너네 면상은 모르지만 인생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 미안하지만 난 보아야 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기에 보아의 은퇴 암시 글은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곧 데뷔 23주년을 앞두고 있는 보아. 최근 연기 활동도 음악 활동도 성과가 좋지 않은 데다 악플이 늘어나니 심적으로 힘든 듯하다. 초등학생 때부터 일했으니 솔직히 은퇴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듯?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